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오늘은 누적 판매량 900만 개를 돌파한 수지 스링크 냉동 도시락 6종을 소개할게요. 집콕 냉동 도시락은 강철 부대 2 방송에 노출된 상품인데요. 방송에서 강철 부대 2 부대원들이 직접 먹고 선택한 냉동 도시락이에요. 한끼 식사 고민을 하는 바쁜 현대인들부터 체중 조절을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드시는 방법은 종이 포장지를 벗겨내고 비닐을 조금만 뜯어준 뒤 전자레인지에서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편하게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메뉴도 다양해서 월화수목금토일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그럼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게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30초 정도 돌려줬어요. 3분 30초 뒤 따뜻한 도시락이 나왔어요. 제주 흑돼지 함박 앤 춘나물밥과 짜장 굴린 고기만두 잡채밥이에요. 사실 저는 냉동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밥알이 퍼석해서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집콕 도시락은 밥알이 살아있더라고요. 거기에 제주 흑돼지 함박 앤 춘나물밥의 칼로리는 375칼로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좋네요. 이건 계란 후라이를 얹은 달콤 짭조름한 잡채밥에 짜지 않은 짜장 소스와 굴린 만두의 만남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짜장 굴린 고기만두 잡채밥이에요. 쫄깃한 잡채가 가득한 밥에 호박이 들어간 달콤한 짜장 굴린 고기만두 잡채밥의 칼로리는 단 340칼로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또 굴림만두를 짜장 소스에 콕콕 찍어 먹으니 별미네요. 잡채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칼로리 때문에 잘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젠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겠어요. 감칠맛 나는 볶음김치 역시 새콤하니 맛있어요. 이번에는 직화 고추장 불고기엔 연근 우엉밥과 스파이시 닭가슴살엔 매콤 새우볶음밥을 먹어볼게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비닐을 많이 뜯었어요. 비닐을 조금만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맛있는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연근의 아삭함을 즐길 수 있는 연근 우엉밥과 숯불 향이 가득한 직화 고추장 불고기예요. 제가 평소에 연근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밥맛이 더 좋더라고요. 거기에 불맛 가득한 직화 고추장 불고기에 보시면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매콤한 맛을 중화시켜 줄 단호박까지 너무 맛있네요. 이번엔 새우살이 들어간 매콤한 볶음밥과 두 가지 소스가 어우러진 쫄깃한 페퍼콘 닭가슴살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에요. 다이어터들에게 참 소중한 닭가슴살인데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시래기 된장 덮밥엔 오믈렛이에요. 칼로리가 300칼로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식 불고기엔 키노와 영양밥이에요. 찹쌀과 견과류가 풍부한 키노와 영양밥과 향긋한 버섯 계란말이를 더한 서울식 불고기예요. 키노와가 가득한 거 보이시죠? 여기에 달콤 짭조름한 불고기를 얹어 먹어봤어요. 영양밥에는 중간중간 견과류가 보이네요. 다진 버섯이 들어간 계란말이는 식감도 좋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번엔 꼬들한 시래기와 야채 강된장이 어우러진 시래기 덮밥과 담백한 오믈렛이 들어간 도시락이에요. 국산 시래기에 야채가 가득한 강된장을 비벼서 드시면 된답니다. 부드러운 오믈렛까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